기업이라는 취지에서 저희는 오아시스는 계속 성장하는 회사지 멈춰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코인이 얼추 올라갔으니까 언제 빨리 팔고서 이제 엑시트해야 되겠다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급하시면 급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안 한 회사라는 거예요. 이따 제가 2부에서 그런 충분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보유하고 계시는지. 개척자 정신으로 저희는 이 사업을 제가 추진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저희가 작년에 2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저도 제 개인 시간 한번 제대로 못 가지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는 준비 과정이 작년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결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투자의 목적, 네. 사실은 성공하고 싶어, 돈 내지는 진짜 지긋지긋한 이 숨막히는 가난 내지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직장 생활하면서 수백만 원 월급 받아서 진정한 내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부가 일부 정말 0.001%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미래가 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그 희망의 끈을 잡고자 이렇게 멀리서 보신 거예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주변에 많이 돈을 버신 분이나 아니면 그 성공한 사람들 자서전이나 보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게. 그건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눈. 어떤 분들은 촉이라고 그러죠. 촉기의 말이에요. 야, 이거 돈 되겠다. 아, 이거는 한번 해보고 묻어둘만 하다. 그런 촉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것도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 제가 거의 이제 한 시간이 나가는데, 많은 분들한테 오아시스라는 거를 제가 미래가치를 찾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올까? 그 부분을 저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지켜보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코인 가격에 연연할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아시스가 바꾸는 세상의 거대한 기적을 현재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어제와 다르죠. 항상. 뭔가 마음에는 좀 안 드는데 좀 느리고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변하죠. 뭐가 자꾸 나오죠. 그게 오아시스예요. 저희는 정말 많은 일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60명의 인원이 많다는 많은 인원이지만 저희 직원들도 여기 다 참석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 각 파트에 부서에 대여섯 명이 안 돼요. 부서가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역량이 부족해요. 그럼 저희도 한 100명, 200명 막 직원 뽑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장소도 없고요. 저희가 뭐 나중에 돈 벌어서 사옥을 이사갈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인원을 유치할 수 있는 아직까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켜보실 때 답답하실 수 있어요. 응? 오아시스 하는 일이 밖에서 보면 좀 쉽지 않아요. 모든 게 아이고 이제 빨리 못하고 이거 결과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좋게 못내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변수가 있다 보니 그런 역경을 헤치면서 지금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앞으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번 달 한 달을 보지 마시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만드는 그 기적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1분은 좀 지나칠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또 하나의 시작, 저희 수투 얘기를 했는데, 우리 크립토몬 왕원 게임들.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들 수 있을지 이미 영상을 많이 보시고 오셨지만 왕웅은요 현재 저희가 확보한 10명의 왕웅의 팔로워 숫자가 몇 명이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3,700만 명. 왕웅 10명이 보유한 팔로워 수가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영웅사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저희는 왕웅 게임을 시작으로, 아마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베트남을 우리가 출두해서 크립토몬이 준비가 좀 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구글 심의 문제도 있었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한정 개념을 배제하는 그런 작업들, 그런 개발적인 이슈들이 계속 로드가 되면서 정상적인 출시가 베트남에서 제대로 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픈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타이밍상 잘 안 맞다 보니 베트남에 현재 만 명의 인원들이 지금 가입되어 있지만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타이밍상 왕웅 게임 연동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제가 대대적인 마케팅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늦죠. 대신에 크립토몬이 굉장히 완성도가 그동안 올라갔고 이제는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도 광고가 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안 됐죠. 네, 앞으로는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빠르신 분들은 뭐 깔아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현재 구글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 지금 페이와 연동되는 부분, 그 부분만 마무리 중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실제로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게임 하실 수 있고 아이폰도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OS식만 거래하는 페이 거래소가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실제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AI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다양한 거래소들과 연동을 해서 가장 싼 데서 코인을 대신 사주고 가장 비싼데 코인을 대신 팔아주는 게 AI 트레이딩 기술이에요.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저희가 저번에 냈었죠? 네.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엔진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실제 우리 페이에서 거래가 될 거고 그 비트코인 이더를 가지고 마스터카드가 연동이 될 겁니다. 그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오아시스 페이 거래소에 안 들어오면 안 되겠죠. 지금 업비트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들이 보유한 비트로 결제를 실시간으로 하려면 저희 페이 거래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오아페이 거래소가 확장을 해 나갈 것이고 마스터카드는 이후에 또 다른 호재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가운데 물음표는 뭘까요? 자, 이 부분이 이후에 소개될 겁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중요한 행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메인넷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해 하셨고,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셨을 텐데, 드디어 오늘 저희가 메인넷을 최종 결정하고, 오늘 계약식을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메인넷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코인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이지만 그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메인넷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OSC는 보통 코인이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아직까지 토큰이라고 하죠. 토큰과 코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토큰이라는 거는요, 저희는 이더리움에 대한 플랫폼 기반의 월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ERC20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대부로 들어가서 저희가 코인을, 토큰을 발행한 겁니다. 저희 집이 아니죠. 자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건물을 가진 메인넷을 해야, 그 메인넷이라고 합니다. 메인넷만 기업이 돼야, 진정한 토큰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코인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메인넷 그 기술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전에 만들 준비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개발 비용이라든지 인력, 시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다른 메인넷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한 회사와 계약을 해서 자체 메인넷을 진행하고자 최종 확정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자체가 이제는 코인이 되는 거겠죠. 우리 자체가 우리가 코인이면 앞으로 우리 OACC의 수많은 콘텐츠 사업들이 모델이 들어올 겁니다. 그들이 다시 우리 메인넷에 대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인넷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안정성, 보안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는 기술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동안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 화면에 이미 떠 있네요. 김희태는 되죠. 네, 제가 그래서 이 메인넷은 플래타 예전에 저희가 MOU를 써서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었던 것 아시겠지만 플래타와
계약을 확정해서 오늘 발표를 여러분들한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메인넷을 빠르면 3월달에 완성시켜주겠다고 하는 우리 프레타 대표님의 잠깐 소개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계약식 체결 행사하고 일부는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플레타의 박수입니다. 오늘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메인넷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지금 현재 메인넷을 잘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한 명한테 얘기하기도 이제 시간이 부족한데 무려 1200명이라는 분에게 저의 한마디를 1200분께 전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열어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OSC가 하나의 기축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축통화에 대한 기술 그거를 저희가 잘 서포트해서 OSC가 정말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시지 않게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메인넷을 만들어서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시켜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즈케이스와 기성 기업들 간의 연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번에 OSD와 이렇게 연계하면서 저희의 이제 기성기업과의 연계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고도화를 이뤄낸 상황이고요. 그 다음 실제 이거를 잘 사용하기 위한 부분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메인넷이 얼마나 잘 구동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저희가 전 세계 대륙에 32개의 이 메인넷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하게 되는데 32개의 기기를 전 세계에 이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인넷 테스트를 했고요. 그 결과를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12,000TPS라는 속도를 안정성 있게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12,000TPS라는 거는 EOS,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EOS가 한 3,000 정도 최대 속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4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향상된 속도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속도를 테스트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이전 화면은 실제 데이터를 밀어넣어서 테스트한 거고요. 이건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를 했을 때 전 세계 여러 군데서 거래가 발생하겠죠. 그때 속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테스트 했을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7,800, 최대 속도로는 14,000이라는 속도를 달성했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제일 빠른 속도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보하고도 기술 제휴를 기술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TTA라고 이 정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공식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공식 기관에서도 저희가 테스트 의뢰를 진행을 했고요. 이 공식 기관에서도 5,800TPS라는 속도를 달성했고 이 TTA라는 공식 기관에서 측정한 수치로는 저희가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국내 유일의 회사고 이 국내 유일의 기술을 가지고 제일 빠른 속도를 달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OST, 이 OSC가 기축통화되는데 염려 않고 저희가 이 기술을 제공하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토큰이라는 말 방금 해주셨는데 토큰 거래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게 결국에는 많은 거래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달할 때 또 토큰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기축통화와 토큰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DM이 들어오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한양대학교와 그리고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의료 쪽 가지고 실질적인 메인의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이때도 안정적으로 진행해서 전문기관에서 우수평가를 받아냈습니다. 네, 이건 실제 저희가 유즈케이스로 진행했던 구조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희 플랫타는 이 빠른 기술을 가지고 안정적인 기술 제공하는 회사가 된 거고요. 이번에 오아시티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에 대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1부.